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속이라는 말을 요즘에 새로 번역한 개역개정판에는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속 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지은 죄가 있는데요.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받을 그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단순히 피를 흘리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약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사실과도 같은 것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그 사망의 저주를 받을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사망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의 삯은 사망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로 달려가는데 그것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며 나아갈 때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이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한 사건 이후에 인류는 모두 죄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모든 것들은 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실 굳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겠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들 중에서 회심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그 밤이 왔다라는 표현을 C.S. 루이스가 쓴 걸로 기억합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그 밤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 밤이 올 때 믿음이 그 안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믿음이 언제 생긴 것이냐? 그가 설득을 당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적인 지혜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 최상의 그 클래스를 달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기로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에 큰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 없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것을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많은 지혜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 은혜를 바로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찬송을 올리잖아요. 그 찬송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통일된다는 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파괴됐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모든 피조 세계를 혼돈시켜 버렸습니다.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화평을 깨버리는 일들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고통 가운데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동물의 왕국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약육 강식, 강자가 살아남고 막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히고 하는 일들이 그 세계 가운데 일상적인 법칙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온전한 때가 되면 그 흐트러졌던 그 약육 강식의 법칙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대로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바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회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